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전국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에 걸려 사망한 아동은 16명,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아동은 53명에 달합니다. 슈퍼볼 선데이 다음 날인 월요일에 병가를 내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A Today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1,390만 명의 직장인들이 슈퍼볼 다음 날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회사는 슈퍼볼 다음 날은 휴무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동물원의 유명 새끼아마 피오나가 슈퍼볼 우승팀을 예측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오나는 슈퍼볼에 오른 두 팀의 로고가 새겨진 박스 위에 놓인 상추를 먹는 방식으로 우승팀을 예측합니다. 국방부가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한 시 정권을 종말시킨다는 내용을 다룬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8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 74쪽의 분량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으로 도발할 경우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70% 가까이 폭락하며 가상화폐 공개, 즉 ICO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ICO는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경우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상당수의 ICO가 거래소 상장에 실패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